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홈 트레이닝. 품격 강남 미미위. 하나, 둘, 하나, 둘. 반갑습니다. 품격 강남 미미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홈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우! 요즘 들어 정말 난리도 아니죠. 이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합니다. 특히나 우리 구민들도 바깥 활동을 너무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몸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헬스부터 에어로빅, 요가, 골프, 댄스 등등등 정말 다양한 홈트레이닝 방식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홈트레이닝, 오늘은 바로 필라테스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홈트레이닝 필라테스와 함께 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정말 필라테스 선생님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홈트레이닝 필라테스 동작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다섯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아, 다섯 가지나요? 그럼 첫 번째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매트를 드리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로나19 이겨냅시다! 네,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동작은 브릿지라는 동작입니다. 우선은 하늘 보고 누우실 거고요. 두 무릎은 세워서 발 뒤꿈치 골반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양손은 길게 뻗어서 발끝 쪽으로 길게 늘려주시고 턱은 살짝 들어서 시선을 멀리 바라보실게요. 가슴을 바닥 쪽으로 더 붙여주실 거예요. 턱을 살짝 들어볼까요? 자, 그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살짝 들어 올릴 건데요. 맞아요. 무릎은 사선적으로 길게. 자, 너무 많이 올라가시면 흉곽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둥근과 햄스트링을 쓰려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뱉어보면서 내려보실까요? 네, 좋아요. 저희 호흡 한 번 더 가실게요. 천천히 올리세요. 자, 이때 아랫배를 더 집어넣으시고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무릎은 사선 쪽으로 길게 밀어주실 거예요. 이때 손끝은 발끝 쪽으로. 다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동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동작은 헌드레드라는 동작인데요. 이 헌드레드라는 동작은 호흡을 이용해서 상복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고 누워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무릎은 접어서 90도까지 올려주세요. 다리를 오른발, 자, 오른발 90도. 이렇게 왼발도 90도 다리를 모아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하복부 힘을 주시고 무릎과 발목과 골반까지 일직선.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올려보실게요. 스탑. 자, 어깨 열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흉곽은 닫아주시고요. 후. 자, 손바닥을 엉덩이 쪽으로 누르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실 거예요. 숨을 뱉으면서 가볼게요. 손바닥 내리면서 후. 여기까지만. 좋아요. 여기서 숨 한번 크게 뱉으세요. 후. 한 번 더. 한 번 더, 후, 한 번 더. 네, 천천히 손 제자리, 고개도 제자리, 다리도 제자리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엎드려서 진행하실게요. 선생님, 바닥을 보시고 양손을 삼각형 3배 모양하시고요. 이마는 붙여주실게요. 그 다음에 몸통을 다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 발 뒤꿈치는 서로 만나게 해서 안쪽 허벅지를 이용하실 거예요. 엉덩이 세개뼈, 골반뼈를 바닥 쪽으로 매트 쪽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어깨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이전에요. 좀 더 앞으로 가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정수리부터 천천히 내 가슴까지만 올라올까요? 천천히.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목이 꺾이지 않도록 목을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네, 좋아요. 손바닥을 바닥을 눌러주시는 힘을 쓰시면 여기 겨드랑이 밑에 힘이 오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올라가실게요. 그대로 천천히 숨을 뱉으면서 천천히 내 척추를 한마디씩 바닥 쪽으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오, 조금 몸이 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열이 나시나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번째 동작도 해주세요. 네, 네 번째 동작은 조금 어렵습니다.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손목이 괜찮으시면 따라하기 쉬운 동작입니다. 자, 이쪽 앞을 바라보시고요. 왼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오른발을 쭉 뻗으시고 왼손을 바닥 짚으실 거예요. 그렇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때 골반 밑에 무릎이고요. 네. 소리가. 골반에서 소리가. 자, 발 손가락이 저쪽 면을 바라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골반을 얹어주실게요. 오른손, 이렇게. 네, 그래서 내 머리부터 어깨, 골반, 발 끝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여기 있는 옆구리 받쳐서 밑에 있는 복사근도 같이 써주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여기가 땡기네요. 네, 땡겨요. 스트레칭도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면서 다리는 내 골반 높이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길게 들어볼게요. 하나. 네, 제자리 내려놓으실게요. 요거를 10개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30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제자리나. 이거를 네. 극복할 수 있다면 네! 더! 한 번 더! 네! 사라졌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좀 근육이 생긴 것 같은데요 벌써? 네, 엉덩이가 예뻐지셨을 거예요. 아! 엉덩인가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갈까요? 네! 다섯 번째 동작! 다섯 번째는 엎드려서 하실 건데요. 이렇게 네 발 기기 자세라는 동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얘도 마찬가지 어깨 밑에 팔꿈치고요. 골반 밑에 무릎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 많이 잘못하시는 거는 허리를 많이 눌러서 요추를 많이 쓰시거든요. 아랫배를 끌어올리시고 어깨는 펼쳐주세요. 그래서 내 가슴이 넓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긴 예쁜 척추라인 유지하시고요. 자, 괜찮아요? 이 상태에도 힘들어요. 계속 아랫배를 쓰셔서 복부 호흡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길게 쭉 뻗어서 엉덩이 높이까지 뻗어볼게요.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힘들어요. 왼손도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트렁크가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10초간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0초를 버티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온몸에 막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세도 좋아질 것 같네요. 네, 필라테스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운동 모두 함께 배워봤습니다. 코로나19 떼찔 떼찔 코로나19 떼찔 떼찔 코로나19 미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많은 강남구 어르신분들 집 콕!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콕! 콕! 따라해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 미미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홈트레이닝은 계속됩니다. 강남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홈트레이닝 필라테스와 함께해요. 품격 강남 미미위.